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제가 키우고 있는 제라늄, 빨간 꼬마 장미가 피는 보른 홀룸입니다. 얘는 특이한 게 다른 제라늄과 달리 이 잎에 잎맥이 선명하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매력이고요. 다른 잎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매력이고 지금 삽목해서 심어서 이렇게 꽃이 피려고 지금 색깔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지난해에 꽃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고 쨍한 색깔에 너무 이뻐요. 너무 확대해서 찍은 건데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꼬마 장미, 꼬마 장미, 빨강색이에요. 아주 귀엽고 색이 쨍해서 정말 볼 때마다 아, 예쁘다 하는 말이 쑥 나올 정도로 귀엽고 예뻐요. 얘가 지금은 꽃이 피려고 지금 봉오리 그렇게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맺혀 있는데, 오늘은 3년짜리, 지난해 피었던 이 꽃의 모주, 3년짜리 그 아랫둥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얘는 너무 매력적인 스탑 아니타예요. 꽃이 예술입니다. 지난해까지 꽃을 이쁘게 잘 피웠던 보른홀름 3년짜리 묵은둥입니다. 보른홀름 이한 3년 된것 같아요. 3년 된것 같는데 밑둥을 이래보면 제가 그 삽목을 하고 묵은둥이 그냥 묵은둥이만 지금 남아서 한쪽에서 물만 주고 있답니다. 이런 겨순을, 요런 겨순을 얻기 위해서, 놔두는데 얘가 오늘 보니까, 새로운 거 심어 놓은 게 지금 꽃필 때가 다 됐거든요. 근데 얘를 보니까, 오래 두고 보니까, 이렇게 완전 동네 의기에 고목나무가 썩어 들어가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 아직 썩지 않았어요. 썩지 않고 위에서 사랑초 똥들이 떨어져 갖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래 밑둥을 보면 굉장히 굵잖아요. 굉장히 굵은데 얘가 모체가 이렇게 지난 가을에 여름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밑둥이 조금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로 온 삽목이를 키우고 있는 걸로 꽃 피우기를 하고, 지금 꽃이 다필때다 됐거든요. 봉우리 맺어서 꽃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꽃 피기 직전인데 빨간 꼬마 장미가 핀답니다. 근데 얘 이제 묵은둥이를 이제 세대 교체하는 거지요. 새로운 삽목이를 꽃이 피우고, 얘는 지금 뒷전으로 물러났는데, 이렇게 삽목할 애들만 지금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어요. 얘들이 다 크면 조금 너무 짧아요, 지금은. 너무 짧아서 삽목을 못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얘도 너무 짧아요. 삽목이 짧아요. 저쪽에 뒤에 있는 얘도 조금 짧아요. 조금만 더, 지금 길이 자라 있는 그만큼만 더 자라면 되는데,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빨리 안 자라네요. 야도 큰데, 야도 통통하게 참 좋은데, 아직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얘는 잘라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얘가 구실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목나무 썩듯이 썩어서. 동네 느티나무 썩듯이 썩었어요. 동네 느티나무 같지요? 느티나무가 벌레 먹어서 썩듯이 썩었어요. 이리 썩어가는데, 얘를, 오늘 요 겨순을, 방금 이거를, 이 겨순을 하나 땄답니다. 예, 여기서 땄답니다. 따고, 이리 싹 바짝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못 잘랐네.
혹시나 여기서 또 새순이 나올 기대를 하고 이렇게 남겨놨답니다. 요 잎이 한개 달려 있으면 더 좋은데 그 잎이 밑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새순하고 얘도 잎 하나 남기기가 그래요. 요 밑에 잎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얘 터진 걸 보니까 몸 터진 걸 보니까 요밑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애들만 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미치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여기 소독약이라도 좀 뿌려줘야 되겠어요. 쟤들 다딸 때까지 그래도 견디고 살아 있어야 되니까. 얘는 아예 그냥 밀은 두지 말고 얘를 바짝 잘라서 여기서 이렇게 딱 바짝 잘라서 붙여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아까 얘도 그렇게 잘라서 해야 되는데, 아,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했네. 뭐, 이제 앞으로 요거 없고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 있지요. 여기도 하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삽수를 어깨 자랄 수 있게 놔두고, 여긴 싹둑 잘랐잖아요. 여기. 싹둑 잘랐죠. 여기는 이제 소독약 뿌려주고, 여기도 소독약 좀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얘 보른 홀름이에요. 빨간 꼬마 장미가 피는 거. 3년 정도 되거나 3년이 지난 여름, 3년 돼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나무들이 많이 생겨요. 그 지난 여름에 비디부케도 한창 여름에 밑둥이 썩어 들어갔어요. 걔도 3년짜리였거든요. 결국 안 살아나더라고요. 얘도 다음 해 여름에는 이제 23년도 올해 여름에는 아마 여름 지나고 나면 지나고까지도 살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독약을 뿌려주고 아까 삽목 끊은 자리에도 소독약을 좀 뿌려주고 여기도 좀 뿌려주고 요잎 위에 잎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대공 굽지요. 세상에 저렇게 실핏줄이 나와 있고 대공 굵고 있는데 거기만 안 터졌으면 지금 3년 지났는데 밑둥이 깔끔한 애도 있어요. 있는데 와딱 그냥 고목나무 동네 느티나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네. 이 모습도 보니까 신기하네요. 3년 동안 꽃잘 피워주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잔한 삽목 얻을 수 있는 끓이를 남겨주니까 아직은 만들고 있어요. 이래 해주니까 고맙지요. 아이고, 썩도록, 자기 몸이 썩도록. 고생했다. 나머지도 잘 부탁해.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얘를 삽목하고 질석에. 저번에 제가 며칠 전에 질석 삽목하는 거 올렸는데 올릴 거예요. 아, 삽목할 거예요. 얘도 잎을 지금 이거 따버리고. 예, 요거 두 개. 요거까지 세개 따버리고. 요 위에 세개 정도 남겨놓고. 삽목할 거예요, 거기. 질석에다가. 네. 잘 살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